안녕하시죠? 한동안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루하도록 비가 오고요. 그래도 비가 오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. 더운 게 없어졌습니다. 더운 게 없어지고요. 예, 좀 모든 식물들이 생기 있게 상추, 고추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빨리빨리 자라요. 만물이 소생한다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. 이분 머리칼 멋있어요. 쫙 됐고요.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분은 키워드가 성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글쎄요,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, 그런데, 설마 여자 이름은 아니겠죠? 예. 같이 오신 분한테 좀, 그 내용을 좀 물어봐야 하는데, 제가 좀 성의가 없었습니다. 모르면 어때요? 예, 멋있게 그려주면 되죠? 예.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. 서울 쪽에는 엄청나게 와가지고 피해가 심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제가 이 또 스케치 할 때는 항상 하루 이틀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소식통을 나중에 알게 되죠. 예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도 조금 애매하죠. 지나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예. 성욱. 조금 이제 굵은 색깔, 굵은 거 들어가겠습니다. 싹 됩니다. 그 뒤에는 이제 지난 부분을 이걸로 처리하면 되죠. 착 됐습니다. 그리고 옷도 여기에 이제 청색, 정식 청색 색깔로 되어 있고요. 이 영상 확인하신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집어넣으면 작은 추억이 되겠죠. 예. 성옥님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